여기 테니스 클럽은 파리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꽤 멀어 보여요. 여기는 파리 시내는 아니고요. 약간 파리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정도. 여기 지금 클럽입니다. 테니스 클럽. 오늘 프랑스와 제 남편이 결승을 하는데 와봤습니다. 응원이 바로 실내인데 이 주황색 분 입은 사람이 프랑스어인데 여기는 이제 야외. 따뜻해. 죽여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응원 안 해도 잘 했지만 결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를 대표하는 선수가 나오겠죠. 저번에는 이겼다고 합니다. 저번에 결승에서 이겨서 샴페인, 와인, 이것저것 그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입니다. 아, 네. 이게 지금 테르바듀라고요. 그는 흙 위에서. 원래 프랑스가 이걸로 유명하죠. 영국은 잔디 위에서 하고. 프랑스는 이렇게 흙 위에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은 시멘트 위에서도 하고. 근데 시멘트 위에서 하면 골격이 막 망가져요. 충격을 받지 못해서 애들은 푹신푹신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겨라 이겨라 챔피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처음이야 나 이거. 심판 보시는 분이 그래서 공이 떨어졌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롤랑가로스라고 유명하죠. 전 세계 최고의 테니스맨들이 경기를 벌입니다. 지금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조금 밖에 있어요. 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비를 입었는데 비 안 오기도. 저기 프랑스어가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뭐 비밀은 아니지만 43년생이니까 올해 80이에요. 근데 굉장히 젊어요. 젊고 아가 같아요. 저는 아기 천사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에요. 사진 찍는다 나도. 사진을 찍는구나. 저희 심판이 사진 찍어주시네요. 하나 둘 셋. 한국말로. 아유 너무 예뻐. 몸 풀고 있어요. 땀 흘리고 뛰는 거 좋아해요. 언제 제가 또 이런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하니 좋네요. 파리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참 평화롭네요. 프랑스에는 이런 클럽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테니스 클럽이지만 뭐 골프 클럽도 있고 뭐 승마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가족끼리 와서 테니스를 치고 아빠랑 저기서 이제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잠시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이렇게 여기도 지금 가족끼리 공이 뒤로 빠졌나 보다. 테니스를 치고 있고 테니스 코트가 꽤 있어요. 여기 저쪽에도 있네. 저쪽 저 굉장히 크네요. 저쪽에도 있고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저기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경기를 하네요. 이겼습니다. 바보.